자, 조건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서 쭉 보여줄게요. 부정한다. 긴걸 아니다라고 부정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어떤 P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한다면 P가 아닌 것은 앞에 not을 붙이기로 했고 not, 아니다, P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등호의 부정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주면 돼. 그죠? 말 그대로 뭐뭐이다를 아니다로 바꾸면 부정인 거죠.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 P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러면 나 P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것이니까 전체 집합을 안 줬지만 내가 자연수든 실수든 어쨌든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뭐가 될 거다? 여집합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과 그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게 첫 번째 예제들을. 자, 두 번째. 됐죠? 자, 두 번째. Q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1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돼 있다면. 자, 등호가 있을 때에는 아니다 하면 부정이야. 그럼 이건 낙큐 한번 해볼게요. 작거나 같다니까 작다와 같다를 부정해야 되잖아, 그죠? 같다는 안 같으면 되는 거고 작다는 크다가 되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방향은 반대로 바꾸고 등호가 있으면 빼주면 되고 없으면 넣으면 된다. 이게 부정이다. 되겠죠? 자, 오케이. 마찬가지 실수 범위에서 살펴보자면 수직선으로 봤을 때 원래 있던 집합과 여집합이 교집합 없이 그대로 전체 집합을 만들어줘야지만 둘이 조건에 대한 부정이 정확히 옳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두 조건이 부정이 된 거다. 자,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예제. 그래도 수직선에 한 번은 그려놔 보세요. 부정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실수 범위 안에서 보자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실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조건 Q의 부정인 Q 여집합은 노랑. 그래서 어쨌든 교집합 없이 전체 집합을 만든다. 알겠죠? 그게 부정이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예제. 문장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X는 사의 약수이다. 얘 부정. 이렇게 말로 주어지면 저 부등식이나 또는 등호는 있으면 빼고 기다 아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말로 주어졌을 때는 문장도 마찬가지야. X는 사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X가 사의 약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not이 두번 들어가면 여긴 참고. not에 다시 not, are 이건 뭐다? are이다라는 거. 됐죠? 자,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는 조건들의 진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다. 그죠? 둘은 서로 소이다.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고.